예, 제가 장 보러 갔다가요. 수박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정말 금수박이 따로 없더라고요. 작년 대비 무려 30에서 한 4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수박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식비를 조금이나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함께 하시죠. 덥다 더워. 계속되는 무더위에 아직 수박 찾는 분들 많으시죠? 더위엔 이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박이 금수박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한 통에 무려 4만 원대인 수박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만 원대였던 수박 가격, 지금은 행방불명. 여름하면 수박인데 수박 한 통 사기가 왜 이리 어려워진 걸까요? 대체 수박 가격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지속돼 갖고 수박 품질이 저하되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요. 수박이 끝날 시점이라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문제는 수박뿐만이 아니라 밥상 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들 먹거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